이거는 진짜 찾아가가지고 백미로 좀 부숴야 되나 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 클래스 이거는 그냥 뭐 록 온 뻔히 보이는데 목표 의견 갖다 박아요. 왜 시선까지 가잖아. 시선까지 그 전에 그 전 주인이 탔던 대로 타는 게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빠하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죠. 빠삐용 수용소 여러분들 무더운 더위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에 짧게 교통사고 사례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따로 막 울컥거리나 덜컹거림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미끄러지네요. 날라갑니다. 이게 타이어가 잘 보이진 않는데 아마 출고 타이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은. 출고 타이어인지 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날씨도 따뜻해 보이고 이거는 뭐 전적으로 타이어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타이어가 아닌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예. 여기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제 라이더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고거래 하면서 보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알차들 레플리카들 이렇게 중고거래에서 꼽혀있는 타이어들 보면은 중고로 샀으니까 꼽혀있는 그대로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타이어가 꼽혀있는 거 그 전에 그 전 주인이 탔던 대로 타는 게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레플리카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는 과속하고 뭐 이런 천천히 그러니까 이 바이크의 성능을 다 끌어다니 포텐셜을 끌어당겨서 타는 스타일 쥐어짜면서 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타이어가 비싼 타이어가 가운데만 다 딸가서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아니면은 낭비인 것 같다 싶어서 레플리카에다가 투어용 타이어 뭐 예를 들면 엔젤 GT, 엔젤 타이어 같은 거 요런 것들 장착해서 타시는 분들이 덜어 계십니다. 근데 요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순정 출고했을 당시 타이어보다 좀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R10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리지스톤의 뭐 RS11인가요? RS10인가? 세미 슬릭급 하이그립 타이어가 장착되어져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그 정도급 세미 슬릭급을 꼽아 쓰시는데 세미 슬릭 이하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순정으로 장착되어져 나오는 OEM 타이어는 이 바이크를 개발했을 당시에 이 바이크의 포텐셜 이 바이크 정도의 운동 성능이면은 요 정도급 타이어를 썼으면은 이 바이크를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메이커에서 개발했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요 정도면은 요 바이크의 성능에 어울리는 타이어다 라고 끼워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타이어의 성능 이하가 되는 타이어는 장착하시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메이커에서 장착된 타이어 클래스는 맞춰주시고 나는 쫄보라서 나는 이게 타이어가 막 순정 타이어도 못 묶겠다 미끌미끌 그리는 것 같다 막 아이고 야야 나는 안 볼란다 이런 거 치아라 야야 울렁울렁 그래가지고 무섭다 이러면은 보다 더 높은 타이어를 꼽으셔도 상관없는데 타이어가 아깝다 어쩌다 해가지고 순정보다 낮은 등급의 저성능 타이어를 비용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낭비되는 게 아깝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장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전 분들은 알지.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정도는 요 정도는 타도 괜찮으니까 낮은 등급으로 운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이런 분들 있잖아. 중고로 리터급으로 이제 발인이잖아. 중고로 리터급 바이크로 입문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전 주인들 탔던 바이크 그대로 탄단 말입니다. 타이어 교환을 거의 안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심각한 경우에는 핸들 레버, 클러치 레버의 이 간극 그리고 탭의 포지션까지 전 주인이 저도 그래.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전에 그랬고 지인들도 그래가지고 중고로 이제 바이크를 사는 그대로 타다가 이거 오토바이 내랑 안 맞는 것 같다 좀 불편한 것 같다 이 뭐 어깨 힘도 들어가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 장딴지도 땡기 도가니가 막 욱신욱신한 게 너무 힘들다 하는데 거기에서 보는 게 이제 바이크 딱 과연 내한테 맞는 포지션 자세가 맞느냐 순정 스텝에 순정 부속들이라면 모르겠어. 근데 보통은 이런 바이크들은 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최대한 조금 고급형 그 이제 좀 고급형에 신경 쓴 바이크들은 레버류들이나 스텝이나 포지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유도를 좀 줍니다. 고급형 바이크일수록 내 조건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는 세팅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비싼 오토바이일수록 쇼바도 세팅해야 되고 내 몸무게 맞춰서 댐퍼, 컴프레션, 리바운드 이런 거 세팅도 해줘야 되고
스텝도 맞춰줘야 돼. 핸들도 맞춰줘야 돼. 내 몸에 최대한 딱 맞게 피팅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이 늘어나요. 고급 바이크, 고성능일수록. 근데 보통은 그걸 안 하고 그냥 타시더라. 아, 그렇다.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따로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결국은 이게 뭐 사람 성향에 따라서 마찬가지 뭐 어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순정 타이어가 아닌 것 같아요. 순정 등급의 타이어라면은 저 조건에서 절대로 저렇게 돌아가는데 미끄러질 수가 없거든요. 브레이크를 잘못 잡았다던가 이런 게 아니면은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영상. 요거 지금 왼쪽 편도 줄서 있고 오른쪽은 지금 저속 운행 중입니다. 오토바이가 차간 주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토바이가 100% 잘못했죠. 차간 주행하고 있는데 특히 차 사각지대에 끼어 있습니다. 요 SUV 까만색 그랜드 체로키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다? 자, 충돌 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한테 사과를 하고 차량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겠죠? 특히나 이런 시비를 붙어가지고 모문철 변호사님의 그런 이제 거기에도 등장할 만큼 많습니다. 보통은 이 경우보다는 우리는 배달 오토바이와 차량의 사고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문화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아 미안하다 못 봤다 대려 차량 운전자가 사과를 합니다. 뭐 보기는 좋지만 이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희한한 게 또 보험 처리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서로 보내주네요. 쿨합니다. 자, 뭐 아무튼 과속 속도가 빨랐다 오토바이, 그리고 차간거리 주행을 했다. I'm good, 뭐, 오토바이 잘못이에요. 이 영상 사고는 다음 영상. Oh crap. 요 영상은 뭐 근데 오토바이 거동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딥브레이크 잡고 딥브레이크 락 걸려가지고 자빠진 것 같습니다. 뭐 ABS보다 이거 혼다인 것 같은데 ABS 혼다 맞나? 혼다 맞겠죠? 뭐 CB 아닌가? 근데 브레이크 아 맞네. 이게 가다가 탑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오케이 클러치를 잡고 딥브레이크 콱 잡은 것 같습니다. 뭐다? 예. 네. 이 사람은 오토바이 브레이크 컨트롤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 뭐 이 바이크 기종에 금방 이제 적응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래 악세사리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뭐 장비도 제대로 착용한 걸로 봤을 때는 이 바이크로 오래 탔을 수도 있고 갓 기변을 해서 운행한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케이스는 뭐다? 앞브레이크를 잡을 때 앞브레이크를 잡아서 락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딥브레이크로 제동을 많이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은 딥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감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보시다시피 딥브레이크가 앞브레이크보다 더 락이 더 잘 걸리고 충분한 제동력을 얻기가 어려워요. 보조적인 수단, 특히나 저속에서 컨트롤, 유턴이라던가 좁은 골목길 지나갈 때 딥브레이크를 사용 하면은 좀 유용하고 편리하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되려 이런 식으로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바이크 똑같은 차종이더라도 타이어 마모도나 장착된 타이어의 상황 그리고 라이더의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 바이크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 이 라이더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앞브레이크를 잡더라도 타이어가 미끄러져서 락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보다 더 높은 성능의 타이어와 그리고 보다 더 따뜻하고 확실한 안전한 그런 온도에서 장비는 지금 충분한 것 같아요. 슈트하고 부츠까지 제한된 환경에서 제어가 가능한 조건에서 이 타이어를 꼽으니까 이 온도에서 이 정도 앞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풀브레이크죠? 잡았을 때 안 넘어지더라. 확실함이 생긴다면은 문제 안 됩니다. 요런 것들은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요런 경우는 대부분 예전에 한번 저배기량 오토바이 ABS가 없거나 이제 저성능 타이어가 장착되었던 바이크 때문에 바이크로 인해서 어이없게 앞브레이크 잡았다가 넘어졌던 트라우마가 있던 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조금 소심해지긴 합니다. 극복해야 돼요. 이런 거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다시 안 그러고, 그리고 오토바이는 무서워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토바이는 무서워하는 순간 바로 이빨 드러냅니다. 내가 오토바이를 제어를 하고 장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그만큼 그렇게 과감하게 제어를 해야지 오토바이는 내 말을 따라주지. 50마력 미만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50마력 넘어서는 바이크들은 내가 제어를 같이 이전에는 같이 나아가는 동행자였다면은 지금은 50마력 넘어가는 바이크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찍어 억눌러서 제어를 해야 되는 대상이 돼요.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50마력 이상의 바이크들은 제어를 못합니다. 내가 삐끗 잘못하면은 내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요. 그러면은 뭐다? 사고 납니다.
그래서 50마력 넘어가는 바이크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컨트롤 잘 못하니까. 근데 그런 경우일수록 제약 조건을 둬야 돼요. 날씨가 좋을 때 타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없잖아. 이 고출력을 제어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고성능 타이어에 맑고 따뜻한 기온일 때 풀 장비 차고, 그리고 내가 이 바이크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 바이크에 대해서 두려움을 조금씩 없애야 돼. 그렇다고 막 간땡이 개념 내려놓고 막 과속하고 폭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근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익숙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토바이한테는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고 겁을 내는 순간 이 오토바이는 슬슬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라이더한테 조심해야 돼.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토바이 잘못했어. 왜? 과속했잖아. 이게 시야가 탁 트여있고 뻥 뚫려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미리 보인다고 일단은 막 주택까지만 과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간과 있는 게 뭐냐면은 고저차, 언덕. 이게 쭉 뻗어 있는 평지 직선길이지만 이게 고저차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단 말이죠. 저 멀리 지평선 넘어 우리가 햇빛이 사라진다, 태양이 사라진다 하죠. 아니면 지평선 넘어에서 여명이 밝아오고 햇빛이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 하는 말인 것처럼 멀리 가면은 지구는 둥글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배가져가지고 저 멀리에 언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이런 고저차에 대해서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멀리 내가 시야가 다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중간에 붕 꺼져 있는 곳이 있다면은 안 보여요. 여기 뭐가 있든지. 그 사례가 이거예요. 특히나 부산같이 고저차 심한 동네에서는 절대 과속하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무조건 과속을 장려하는 건 아닌데 이거에 속도를 이제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면은 뭐 이런 아슬아슬한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차량 운전자는 이 오토바이를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봤더라도 좌회전 들어가서 이미 핸들 틀어가 들어가고 있는데 멈추기 애매한 상황에서 보고 놀래서 차를 멈췄잖아. 그러면은 박았습니다.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이건 차량 운전자가 잘한 거예요.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잘못한 거고. 다음 영상. 우리가 투어를 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메리칸 타입은 말씀드렸다시피 요 핸들 축 앞에가 캐스트 각도가 많이 누워 있어요. 이렇게 뻘떡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핸들 민감도, 코너링 민감도가 높아져서 직진 안정성이 조금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누우면은 핸들이 둔해져요. 핸들링이, 코너링 민감도가 둔해지기 때문에 직진하는 오토바이, 장거리 투어 가는 크루즈 타입 오토바이에 적합한 그런 캐스트 각도입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되면 될수록 더다, 특히나 아메리칸 타입의 크루저 타입의 바이크들은 캐스트 각도가 이렇게 누워있고 그리고 지상고도 낮고 포워드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린 앵글을 조금만 주더라도 스텝이 닿거나 차대가 닿죠. 그래서 일반적인 매뉴얼 바이크, 충분한 지상고가 나오는 바이크들은 린 앵글을 조금 더 줘서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못 피하고 그대로 스르륵 나갑니다. 할리 타시는 분들이 강원도 투어 갔다가 이런 식으로 사고 많이 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둘째 치고, 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나가는 거 그렇다 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가쪽 포장되지 않은 이런 흙바닥을 주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왜? 대부분은 브레이크를 오토바이 거동 지오메트리를 이용하는 부분에 쓰는 보조적인 그런 장치로 쓰는 게 아니고 멈추기 위한 장치로만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오토바이에서는 더욱이나. 보통 초보자들이 더 그러시는데 브레이크 내가 딱 앞에 피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충분히 피할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은. 근데 피하지 않고 그걸 뻔히 보면서 하면서 브레이크를 꽉 잡아. ABS가 있으면은 앞뒤 ABS 브레이크, ABS가 들어오면서 다다다다닥 하면서 들어오겠죠.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들은 뭐다? 초보잖아. 저배기량 ABS 없는 바이크 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눈 질끈하면서 제발 이 세상의 모든 그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오토바이가 딱 내가 원하는 지점에 딱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요. 안 됩니다. 절대 안 쓰죠. 대려 상황이 악화되기만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제동을 하면서 회피기동을 했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부분을 그대로 하면서 시선까지 고정되지. 록 온. 조준 사격입니다. 미사일 조준 사격, 브레이크 잡고 꼭 하면서 뻔히 보이는데 목표 그냥 갖다 박아요. 왜? 시선까지 가잖아. 시선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브레이크는 오토바이 움직임 거동을 컨트롤할 때 쓰는 거지 딱 정지하는 데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됐고 보시면은 브레이크 안 씁니다. 핸들 최대한 부여잡으면서 오토바이에서
여기서 오토바이에서 너무 낙마, 낙상, 그러니까 낙마라고 하긴 그런데 오토바이 덜컥거리는데 오토바이 못 붙어 있고 떨어지면은 사고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오토바이에서 안 떨어지려고 버티면서 못 버티겠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일단 최대한 버티면서 급 핸들 조작, 브레이크 조작 안 하고 그대로 둬야 돼. 흘러갈 때까지. 그래서 안전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무조건 버티면은.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도로로 다시 합류해가지고 와 뒤질 뻔했네 하면서 이제 저쪽에 이제 한 시간 정도 더 가서 동료들하고 손 발발발발 떨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담배 덜덜덜덜 피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뭐 응급실 가거나. 다음 영상 볼게요. 요거 우리 국도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차량들도 시내에서도 볼수 있지. 근데 이거는 와우, 무조건 bro. 차가 잘못이다기보다는 서로 양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뻔히 알잖아. Christ. 차 운전하시는 Wow, I분들 never knew when많잖아요. you're turning, so.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취미대로 타시지만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나 바이크 타시는 분들 중에서 트럭커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화물차가 아시잖아요. 자동차도 그렇지만 일반 차도 똑같아. 사각지대. 우리가 큰 차건 작은 차건 자동차하고 시비가 부는 이유가 뭡니까? 차는 빈내 옆에 차선을 옮길 때 차가 없었다, 안 보였다. 사각지대에 있었죠? 안 보이니까 없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막상 보면은 사각지를 피해가 오토바이가 기동성이 더 빠르니까 팍 나와요. 그래서 옆에 들어 삐익 하면은 차 운전자 어리둥절 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토바이를 타셨던 적이 있는 운전자분들은 내가 못 봤나? 이럴 수도 있는데 차 운전자들은 뭔데 이 새끼 이거 일부러 막안 끼워주려고 막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많습니다. 뭐다 그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요 부분은 서로 양보를 해야 돼 서로. 뭐 UFO 오징어 잡이처럼 자동차 사이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짝반짝거려야 된다 아니면은 소리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머플러 튜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서로 한 템포씩 양보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 사각지대에 딱그 백미러 쪽에 보이게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양보를 좀 해야 되겠죠. 대신에 좀 희생이라기보다는 내가 조금 자동차 사각지대, 자동차 운전자들이 인지하게끔 운전을 할수 있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조금 답답하거나 이렇지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재빨리 저 SUV 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그큰 차랑 같이 안 다니고 피해버리는 게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승용차도 사각지대가 있고 SUV도 그렇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다음 영상. 요거 요즘에 많아요. 네, 그 전동 휠체어인가? 전동 카트 있죠. 요 노약자분들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은 운전을 해본 적이 없으셨던 교통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들 타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행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역주행, 뭐 도로를 질러 간다든가 이분들은 보통은 이제 알아서 피해라 아니면은 그조차도 모르죠. 도로를 지른다든가 뭐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주행 많고 특히나 교통사고 사망률 가장 높은 이유인 중에도 하나가 되겠죠. 그거 말고 새로 떠오르는 게 바로 전동 킥보드인데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나 마찬가지이지만 보통은 요런 류들은 알고 그렇게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미성년자라서 운전을 하지 않았던 아니면 운전을 해본 적도 없는 운전할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 분들이 교통 법규나 이런 걸 모르고 무지성으로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거는 근데 도로에 새로 나온 지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알아서 피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거나 뭐 해야 하는 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요런 경우 조심해야 된다. 특히 요렇게 좌회전해야 되는 길이죠. 요 경우. 근데 요런 경우에 이 사각지대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식의 전동 카트나 자전거나 뭐가 역주행으로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안에 갑자기 뭐 공사를 한다고 도로를 막아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막상 거기 가서 깜짝 놀라잖아. 그러면은 뭐다? 패닉 브레이크 온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라도 튀어나온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ABS 없는 바이크였으면은 앞브레이크 콱 잡고 앞에 락 걸려가지고 자빠졌던 자빠지거나 아니면 앞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딥브레이크 잡아가지고 락 걸려서 넘어지거나
결국은 넘어집니다. 그게 패닉 브레이크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락 걸릴 정도로 강하게 잡아버려가지고 컨트롤 할 수가 놀래서 컨트롤 하지 못해가지고 뭐 실수로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 패닉 브레이크 경우가 되겠죠. 요런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음 영상 볼게요. 요것도 우리가 시내 주행 하다 보면 많습니다. 뭐 도로 합류도 있을 것이고 유턴에서 갑자기 이딴 식으로 돌려오는 차들도 있을 것이고 많아요. 요런 경우 특히 벤이 잘못했지만 마지막에는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제일 빡치는 게 뭐냐면은 빤히 내가 보일 텐데 내가 보이고 있는데 굳이 내 앞에서 유턴을 돌려. 이거는 싸우자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거는 진짜 찾아가가지고 백미러 좀 부숴야 되나 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 클래스 이거는 그냥 뭐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금융치료밖에 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라이더가 충분히 조심하고 할 게 없어. 이거는 차 잘못이야. 이거는 미친놈이잖아 이거. 요거 마지막 영상입니다. 요거는 골목길 사거리, 삼거리 또는 이제 요런 아파트 주차장도 해당될 수도 있고 공용 주차장이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도 못 봐. 나는 봤지만 멈출 줄 알고 갔고 자동차 운전자 못 보고 이래 가지고 훅 들어오는 경우 있거든요. 아니면 왼쪽 보면서 들어와 가지고 우측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서로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근데 여기선 다행히 저속이었기 때문에 멈췄죠. 제때 골목길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가 먼저 선 진입하거나 살짝 삐져나가서 멈춰섰는데 이제 또 나도 놀랬고 지도 놀랬는데 같이 막 오토바이 왜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운전하냐, 그럼 니는 차를 왜 그딴 식으로 운전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서로 씩씩거리는데 똑같습니다. 결국은 손뼉은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죠. 교통사고도 서로 마주쳐야 사고가 납니다. 그죠? 안 날락하면은 서로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훨씬 더 조심하거나 교통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고 음식도 먹어본 놈이 숙련도 경험 커리어 다 이런 겁니다. 사고도 그죠? 처음에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교통사고 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손도 떨리고 막 의해야 되노 막 이렇게 하는데 몇 번 겪다 보면 아 예 자 뭐 크게 안 다치셔서 괜찮아요 하고 바로 보험 접수하죠. 그런 겁니다. 교통사고도 한두 번 더 있어 봐야 되고 사고 안 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사고 안 나면서 사고 경험을 같이 나눠보자는 취지가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국내 영상 가지고 공개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법적인 부분에 법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당사자분들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나 내랑 가까운 동네에서 하면은 그냥 단순히 욕만 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 막 인신공격에 가까운 유튜브 보면은 막 그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국내 사례는 안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강 건너 불구경이 제일 재밌지 뭐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뭐 일단은 뭐 부족한 영상이지만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웃으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모두들 빠바.